자, 두 가자! 오랜만이야. 한번 해보자. 마이크 체크. 원, 투. 안녕하십니까? 박사주인입니다. 어색해. 박사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람, 할로, 오랜만입니다.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이 내가 없는 동안 그동안 뭘 좋아하셨을까? 댓글창을 봤는데요. 아니, 매니저님, 댓글창 관리 안 해? 댓글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깨진 아이폰? 액정을 갈로 수리점을 가세요? 아니면 안드로이드로 바꾸시든가. 방탄 유리 필름이라도 쓰세요. 자, 그 다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통기타 버전이 없어요. 없나 봐요. 뭐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하고 싶은 말씀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게 안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데 통기타 이렇게 하면 맛이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그 다음 내가 1일차, 2일차 이런 거 하지 말랬더니 51일차까지 갔네. 발로 차버릴까? 오랜만에 댓글창 봤는데 이런 거 있으니까 할 맛이 나왔나? 한 달 동안 쉬었다고 아주 지금 긴장 풀었지? 여러분 그냥 저 따라오세요. 기가 막힌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애쉬 오프닝은 해야지. 오랜만에 가자. 아, 안녕하십니까? 부주인입니다. 메르하바살람 팔로우 구독이 탐가 영상입니다. 그럼 제가 드릴 부분은요, 얼마 전에 우리 결혼했다고 뉴스를 떴는데 왜 저 형은 나를 결혼식에 초대를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보겠지만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애쉬 아일랜드의 OST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또 피처링으로 또 형수님이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멋진 노래지 않을까 싶어요. OST 뭐야? 제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RIG 진짜 모르겠어요? 요 노래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치시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아이고 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있고, 역시 이렇게 코드 펴드리니까 두지기 묶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졸라 오랜만입니다. 자, 오랜만에 해도 이게 된다잉, 그지?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표 당연히 드릴 거지만, 또 이쪽에 또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여기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가보자고. 자, 먼저,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정말 쉽습니다. 그냥 C코드만 잡아주시고요. 그냥, 치고 기다려있으면, 인트로 끝납니다. 끝이에요. 자, 다음 A파트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인트로처럼 한 번만 치시면 돼요. C코드 치고 1, 2, 3, 4 제가 지금 1, 2, 3, 4 몇 번 했어요? 대답 4번 했잖아. 왜? 4마디 4개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칠 때마다 그냥 가만히 계셔가지고 멀뚱멀뚱 계시다가 다음 코드 못 잡지 마시고 치신 다음에요 박자를 세는 거예요. 마리수를 센다라는 거지. 그래서 4개씩 한 박자에 4개예요. 4분의 4박자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4번씩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드는요 F인데요 요렇게 잡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이렇게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엄지 이렇게 하기가 손이 너무 작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쉽게 잡으셔가지고 4번씩 주시면 돼요. 그쵸? 나는 그래도 좀 기타 좀 칠 줄 알아. 아래 코드 졸라게 잘 잡는단 말이에요.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F가 되겠죠? 그냥 코드표는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잡으세요. 또 F 또한 마디 박사 세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F 1, 2, 3, 4 치시면 됩니다. 다음 A 마이너부터 이제 두 마디씩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이요. 여기서부터는 스트로크를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스트로크 잘 숙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장난이고요. 이따 코러스의 후렴 부분에도 나오니까 요거 잘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OX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치시면 됩니다. X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졸라 오랜만이네요. OX OO OX OO OX OO OX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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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다운업 업 다운업 이렇게 쉬실 때 싹싹 지나가 주셔야 되고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 돼요. 아래 리듬을 잘 타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 건데요. A마이너만 잡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치시면 돼요. 점점이 있어요. 점점에서는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C코드 잡으시고 자 제가 봤잖아요. 이 소리 들리는 게 있잖아요. 코드가 나왔으니까 이런 대박의 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A마이너부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하고 있어요. 다음에 F코드 알겠죠? 그쵸? 마지막에 D마이너 하나 있잖아요. 제가 D마이너 하나 못 쓴 걸까요? 아니요. D마이너 빵!
치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 A 파트 한번 통틀어서 뭐래냐 통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에버,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여기서 스톱. 고고. 파트입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러스 부분, 후렴 부분,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사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볼게요. 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코드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두 마디씩 갈게요. 아까 제가 스트로크 드린 거 있죠? 요게 뭐냐면 사실은 두 마디를 위한 스트로크세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왜? 졸라 길었거든. 자, 여기서도 잘 나오시는데요. 잘 볼게요. 지금 드린 스트로크도 요거예요. 요건데 아까 전에 거랑 좀 비슷해요. 거의 끝에만 달라진 겁니다. 보실게요. O X O O X O O O X O O O가 똑같은데 여기서 O X O O가 나옵니다. 마지막 여기만 달라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O X O O X O O X O O O X O O 다운업 말씀드리면 다운 다운업 업 다운업 업 다운업 다운 다운업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B라고 써있는 파트예요. C코드랑 G/B, E7인 요 두 마디를 위한 패턴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만 해당하는 스트로크인데요. 요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코드 한번 비춰볼게요. C코 잡으시고요. 다운, 다운업, 내리고 업하고 다음 할 때 코드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에 다음 코드 나오게. 업, 다운업하고 업할 때 코드 놓습니다. 그 다음에 E7 잡아주시고 다운, 다운업 할 때 또 놓으시는 거죠. 이어서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다. 빨리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다운업을 천천히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점점 있는 부분에서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스트로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운, 다운업, 업, 다운업, 업, 다운업, 다운, 다운업. 요 스트로크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코드를 대입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무지성 플랫 받으면 안 된다고. 다음 코드 진행도 볼게요. A-7 한마디, 그 다음에 G-7, C 한마디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A-7 잡아주시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한 때도 놔주시고 G-7, 업, 업, 다운, 놔주시고 C코드에서 다운, 다운하고 또 업할 때 놔주시고 왜? 다음 이제 F 코드 두 번째 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후렴 파트에 여기 첫 번째 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셋, 넷, 둘러. 그렇죠? 요런 느낌입니다. 방금 제가 친 거를요 좀 0.75 배속 그리고 좀 느리게 하셔가지고 보면서 마스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어렵지만요 2절에도 나오고요 이거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요거 확실하게 마스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줄 볼게요. 여기는 이제 코드 두 개씩 있는데 아까 우리 벌스 A 파트 했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운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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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쉽죠? 요거 하면 됩니다. F 잡으시고 다운 다운업 업하고 다운할 때 놔주고 G/E가 나오는 거죠? C코 잡으시고 6코 좀 더 빵 치시면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해볼게요. 셋, 넷, 여기. 그쵸. 맨 마지막에 놔야겠죠. 왜? 다음 D-7 잡아, D-7 잡아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D-7 잡으시고. 놔두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두 번째 주입니다. 해볼게요. 셋, 넷. 좀 눈치 있으신 분들과 갱가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 이거는 싱코페이션 기능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싱코페이션이네 당김박이네 생각하신 분들은 아 지니어스. 다음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도 첫 번째 줄이랑 똑같이 치시면 돼요. 첫 번째 똑같죠. 다음 네 번째 줄입니다. 여기 좀 신기한 거 있어요. F랑 C/C가 똑같아요. 요거. 다음에 D-7에서 보실게요. D-7에서 다운, 다운, 업, 업 하고 막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G코드로 업, 막고, 업, 막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운, 다운, 업, 업 하고 다운할 때 오른손
손으로 망아 주시고 지금 박아 주시고 어, 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D마이너랑 G에 점점 있는 거거든요. 뭔가 특별한 거 있을 때만 제가 이렇게 점점 해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랫줄 다시 해볼게요. 셋, 넷, 마이너 요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후렴 파트. 자, 그러면 이제 이 후렴 파트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라는 곡의 후렴 파트입니다. 여기 2절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마스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인터루드 부분입니다. 간주요.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실 때 이렇게 간주 나오잖아요. 간주 잡고 눌러 안 눌러? 누르잖아요. 여러분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는 C코드 누르면 됩니다. C코드 잡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루드 끝입니다. 이따 나와요. 진짜 나와요. A 다시 파트입니다. 아까 우리 A 파트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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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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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한 번씩 치고 많이 쳤잖아요. 이번에 그냥 똑같이 요 스트로크로 쳐주면 됩니다.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절 A 파트랑 똑같아요. D-7에서 한 번만 딱 맨 마지막에 D-만 쳐주시고 끝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B-다시 파트입니다. B-다시 파트도 1절이랑 완전히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똑같이 쳐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1절까지만 칠 줄 아시면요. 2절까지도 다 칠 줄 알게 되신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 이제 C 파트예요. 이 노래의 브릿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신기한 느낌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코드만 잡으시면 됩니다. 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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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있네요. 치고 세시면 돼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다음 코드 B플랫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바레 코드 못 잡는다 말이에요. 이 타시는 분들은요. 1번 줄 안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번 줄 안 드렸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1번 손가락 누르시고 남은 손가락으로 A 코드처럼 모양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4, 3이 소리 들리네요. 그렇죠? 여유 있으시고 힘 있으신 분들은 1번 줄까지 잡아서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B 플랫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잡아 놓으시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세주시면 됩니다. 다음 A 마이너 두 마디 있잖아요. A 마이너 잡아주시고 엄지 눌꽂이 막아주시는 센스. 그렇죠? 또 1, 2, 3, 4, 1, 2, 3, 4 두 마디니까. 그 다음 3번 손가락만 띡 올라가지고 6번 줄에 세 번째 플랫 눌러주세요. A 마이너 7 슬래시 G 이렇게. 그렇죠? 다음 F 코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D 마이너 마디수대로만 세주시면 됩니다. 한마디에 1, 2, 3, 4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센스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요. B 다시 다시 파트입니다. 여기에 이 위에 있는 두 줄을요 어떻게 알려드리지 고민을 졸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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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는데요. 아, 이거는 1, 2, 3, 4 세는 거 잘 보세요. C를 쳐요. 1, 2, 3, 4. 그쵸? 한 마리 지나간 거예요. 치고 막으시면 돼요. 다음에 G 슬래시 B, E7인데 여기 어떻게 치게 되면 1, 2, 3, 4 이렇게 치실 거예요. G 슬래시 B, E7. 근데 E7은 이렇게 풀어졌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1, 2, 3, 4. 1, 2, 3, 4. 그쵸? 3, 4를 잘 이렇게 흐르게 해놨으면 다음이 중요해요. A-7과 G-7, C 같이 있는 건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가 좀 이제 어렵거든요. 갈게요. 셋, 넷. 1, 2, 3. 이렇게 엇박으로 나옵니다. 1, 2, 3. 그쵸? 그 다음에 G-7도 싱코페이션 나와야 돼요. 그쵸? G-7, 5, 2, 3, 4. 요겁니다. 자, 좀 어려워요.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셋, 넷. 1, 2, 3. 1, 2, 3. 빨리 하면 1, 2,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이어서 해볼게요. 갑니다. 셋, 넷. 1, 2, 3, 4. 1, 2, 1, 2.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줄 두 마디입니다. 여기도 좀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1, 2, 3. 또 싱코페이션으로 나와요. 1, 2, 3. 그 다음 또 C 슬래시 E가 또 싱코페 나오는데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F랑 C 슬래시 E 요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두 마디만 해볼게요. 셋, 넷. 1, 2, 3. 2, 3,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D 마이너 잡아주시고 한 마디. 2, 3, 4. 여기까지 이렇게 코드 3개 연달아 해볼게요. 두 번째 줄입니다. 1,
2, 3 2, 3, 4 G마이너를 3, 4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여기 G코드인데 여기는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냥 다운업 총 8번 조져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박자만, 첫 번째 8분음표만 쉴게요. 쉬고 요겁니다. 그래서 앞에 쉬고 7번 조져주시는 거예요. 쉬고 1, 2, 3, 4, 5, 6, 7 그쵸?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왔죠? 왜? 코드 바꿔줘야 되니까 쉬고 1, 2, 3, 4, 5, 6, 7 C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C는 여기 세 번째 줄 다음에 C코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이야 두 번째 줄 이어서 해볼게요. 갑니다. 셋, 넷 1, 2, 3, 4, 1, 2, 1, 2, 3 2, 3, 4, 1, 2, 3 2, 3, 4, 1, 2, 3 2, 3, 4, 1, 2, 3 2, 3, 4, 1, 2, 3 이렇게 한 게 두 줄입니다. 아래 두 줄은 아까 똑같아요.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G도 요거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 첫 번째 곡으로 졸라게 빡센 거를 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지지게 덮고 목도 졸라게 아프지만 결국에 다 해냈다. 박세준님 복귀의 신호탄을 제대로 터뜨렸는데요. 아, 저건 좀 어렵지 않았나.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알려드린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요 이제 연습 다 하셔가지고 노래 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 틀고 할 건데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접한 곡이다 보니까 저도 좀 틀릴 것 같아가지고 아, 또 영상을 몇 분이나 더 찍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세준 표정이 조금 막 구리다 그러면은 많이 틀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소리 좀 그만 드릴게요. 목 아프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연습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인트로부터입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눈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안 맞았잖아요. 일부러 안 맞은 거예요. 왜? 인간미 보여드리려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방금 기가 막히진 않았지만 괜찮았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벌스부터 가실 거예요. 박수 세시면 됩니다. 1, 2, 3, 4 이렇게 한마디에 4개씩 해주시면 돼요. 4개씩 그쵸? Am부터 스트로크 부드럽게 부드럽죠? G마이너에서 어떻게? 한 번만 쳐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풀어봅니다. 이렇게요. 1, 2, 3, 4, 5, 6, 7
방송 행복하게 하세요. 요렇게 치시면요 우리 OST 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시다와 강장상 찍으려니까 상당히 힘들지만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애쉬 아일랜드의 OST를 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이 영상 찍는 거 상당히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 영상 봐주시고 따봉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평생 좋아해주시고 멤버십 가입해주시고 그냥 다 해주시면 됩니다. 누라고요? 그냥 지켜봐주시는 거로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 할상 안 되시라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도 이거는 녹슬지 않네요. 이게 바로 재능 영어로 탤런트 T A 몰라요.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우스.